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. 문제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. 자체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해 내년부터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. 정경원 기자입니다.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기대를 모았습니다.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5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탓에 여전히 정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. 여러 가지 편익 같은 거를 뭐 지역균형 발전 이런 거를 높여서 이슈가 나오도록 하는 게 방법인 것인지 전략적인 선택은 사전 타당성을 하시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광주와 대구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. 무엇보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남북축의 철도망에 동서축을 더한다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길이 만들어지면 왕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은 경계를 넘어서 연대를 위한다는 그런 단순한 사회학적 슬로건을 뛰어넘어서 공생,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.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나섭니다. 내년 초 공동으로 3억 원을 들여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우선 공동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조사 용역을 우선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철도가 지나는 다른 7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달빛 철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